질문 장지연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드터뷰. 뜨거운 세상열 월요일 코너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장 뜨거운 인물들을 모시고 인터뷰 나누는 시간 타임이죠. 뜨거운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S대 약학과 출신,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약사로 활동, 약, 영양제, 음식까지 통달한 뇌생남. 외모만큼이나 새바닥이 스킬도 남다른 약사 겸 푸드라이터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웰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제가. 네네. 제약학과 출신인데요. 네네네. 약학과로, 네. 깜빡,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걸 깜빡했네요. 아, 괜찮아요. 뭐, 네. 가면서 이제 저 수정하면 되니까. 네. 일단은, 예, 정재훈 박사님, 무당견이고 약사님, 예, 네. 우리 저 뜨상이 가족들을 위해서, 예, 본인의 예, 간판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다시 한 번. 아, 네. 네. 저 이제, 약사 겸 푸드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푸드라이터 뭔지 되게 궁금해들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음식에 대해서 이제 글 쓰는 뭐 푸드 칼럼니스트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똑같이 음식에 대한 글을 쓰는데 이제 네네. 푸드라이터는 좀 더 긴 글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뭐 긴 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네. 들어서 뭐 저 비빔밥이다. 그러면 비빔밥은 뭐 전주 비빔밥인데 네. 거기에다가 뭐를 더 넣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글을 쓰는. 아, 그거에 대해서 딥하게 네네. 들어가는구나. 네네. 비빔, 저는 이제 주로 약사가 백그라운드니까. 네네. 뭐 예를 들면 비빔밥이 뭐 얼마나 영양적으로 괜찮고 뭐 건강에 비빔밥 네네. 먹을 때 이제 어떤 측면에서 괜찮고 뭐 이제 그런 글을 좀 많이 쓰는데. 아. 네. 근데 뭐 짧은 글도 씁니다. 어허. 청탁만 들어오면 다 씁니다. 원고료 아, 주신다고. 나 이렇게 솔직해서 좋아. 입금 되니까 예. 글 돌아가는 네. 거 아닙니까? 원고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아하. 네네. 열심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저기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정경희님. 약사님이 한번 쑥 읽어줘 봐요. 정경희님. 아유, 제가 네. 너무 외람된데. 약사님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네. 사실은 제가. 네. 최근에 소식에 대해서 좀 책을 쓰느라고 책이 이제 소식의 과학이라 네네네네. 그 책 쓰느라고 살을 좀 뺐어요. 진짜 많이 말랐어요. 예전보다 네. 예, 그램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맞아요. 그때 예. 뺐을 때보다 제 생각에 한 9kg 이상 뺀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화면에 좀 잘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빼기 전이 난 것 같아요? 아니면 빼고 이후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훨씬 난 것 같아요. 아 지금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살이 쪘었을 때 네네. 원래 체중에서 이제 막 10kg 이렇게 불어나니까 예, 몸이 예. 더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살 빼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주름 생겼다고 네네. 이렇게 살 찌우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예, 예, 예. 저는 그냥 약 올라서 그런 걸로 간주하고 네, 그냥 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살이 조금 빠지면 이제 뭐 주름도 이제 보이고 네. 네네 괜찮은 맞아요. 거죠? 괜찮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원래 목표는 이제 바디 프로필 찍는 건데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빨래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요 정도 네. 지금 적당합니다. 네네. 그 약사님 그 활동하신지는 지금 그러면은 정확히 약사님으로 활동한지는 몇 년 된 거예요 마일리지가? 제가 97년 졸업했으니까요. 네네. 지금 26년? 와. 네, 그 정도 됐네요. 아니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네. 너무 궁금한데 안 먹어본 약이 없겠네. 왜냐면 자기가 먹어봐야지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네, 처방약은 다 먹어보지는 못하고요. 네네. 처방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처방약 아닌 거는 거의 다. 오호. 네. 먹어봐야지 상담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먹어봤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 먹었던 약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최근에는 사실 약 말고요. 네네. 요즘에 이제 뭐 최근 연구 결과가 사실 이제 약국에 그 드링크에 들어가는 타우린이 네네. 또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한 통을 제가 1kg짜리 사서 다 먹어봤는데. 네네. 막상 또 먹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뭐 어찌됐든 저도 그 타우린 이 그 효과를 네. 알고 있는 게 그게 또 리버에 좋다고 간에 좋다고 아, 네. 그런 예. 말도 있었죠. 네. 네네. 근데 뭐 또 형도 약 많이 드신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압약 먹고요. 네. 예, 콜레스테롤 약 먹고. 아, 네. 예, 통풍약 먹고. 예. 아. 네네. 뭐 등등 먹고 웬만한 약국입니다.
네네. 네. 우리 뭐 저 정재훈 우리 약사님 뭐 드시는 약 뭐 혈압약이다 등등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요? 네. 오, 다행이시다. 네. 예. 아직 없고 이제 전 사실 약국에 전에 약국을 했었거든요. 지금 네네. 안 하는데. 네네. 그때 하다가 이제 사용 기한이 막 임박한 그런 영양제들 집에 갖다 놓고 먹고 있었는데. 네. 열심히 안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못 먹겠어요. 이제. 아 남는구나. 네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정답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약사님 뭐 딴 게 아니고 지났는데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게 있나요? 혹시라도 마일리지가? 사실 네. 이제 그 중에서 연질로 돼 있는 것들은 조금 기한 지나면은 네. 그냥 폐기하시는 게 맞고요. 예, 예. 그거 아니고 그냥 딱딱한 알약으로 돼 있는 거는. 예예예. 예, 예. 6개월, 1년 정도는 방송에서 제가 드시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네. 먹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뭐 우유가 뭐 하루 이틀 지나도 뭐 괜찮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약에 대해서 사용 기한은 네. 사실은 그게 지나가면 해로운 경우가 뭐 일부 예외가 있긴 한데요. 네네. 대부분의 경우는 해로운 것보다는 효과를 제대로 못 낼까 봐. 네. 못 그래서 낼까 이제 봐. 그것 때문에 예, 예. 사용 기한 지나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경우가 네네. 많은데요. 영양제 같은 거 사실 뭐 효과를 다 못 내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거는 나중에는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환경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 네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기한만 지나면 무조건 버리는 추세였는데. 무조건 버렸죠. 예. 예. 이제는 조금 그걸 재고해 봐야 될 텐데요. 아직 뭐 이제 관련해서 막 이렇게 막 근거를 들을 수 있는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네네. 다만 예. 이렇게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 같은 거는 예. 이게 기한 지나가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드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건 이제 폐기하셔야죠. 끈적끈적해지면. 네. 네네. 예. 어떤 이 약이나 영양제를 이제 먹는지도 이 중요하지만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효과가 그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대표 영양제 언제 먹을까요? 이제 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예, 물어봤습니다. 영양제 이제 두세 가지를 복용한 사람이 57.8%로 절반 이상이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영양제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 크게 말이죠.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순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산균. 그러니까는 뭐 유산균 하는데 네. 초보스러운 이야기지만 유산균은 왜 먹어야 됩니까? 가장 크게는 네.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먹는 걸로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뭐 기능성이나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결국은 아직까지 근거가 제일 확실한 거는 장 건강이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니고 네네. 위산이 너무 세니까 과연 그게 장까지 도달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퀘스천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예, 몇 예.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넣어주면 그 중에 뭐 1%라도 살아서 가지 않겠느냐. 아하. 이런 방식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유산균을 잘 이렇게 감싸가지고 위에서 안 녹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캡슐 자체를 가지고 코팅을 씌워준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유산균 하나하나, 그러니까 유산균을 덩어리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뭐 단백질 코팅 같은 걸 좀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면은 장까지 아무래도 살아서 갈 수 있는 확률은 더 좋아지죠. 네. 좋은 걸 많이 넣어주죠. 방탄으로 해서. 네. 네. 그 유산균 그 제품들 이제 보면 말이죠. 이제 보관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뭐 냉장 보관하는 것도 있고 뭐 실온에 그냥 놔둬도 된다.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냉장 보관해야 된다고 써 있는 경우에는요. 네. 그거는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실온에 두면은 많이 죽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유통 과정도 그렇고 예예. 또 소비자가 사가지고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유산균을 잠을 재워버리는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동결건조.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동결건조 같은 그런 식으로 잠을 재워버리면. 네, 예. 그러면은 실온에 보관을 해도 뭐 자고 있는 상태니까 별로 이렇게 뭐 죽거나 사멸할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만들고 이제 코팅도 잘 해주고 하면은 네네네네. 또 이제 실온도 괜찮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냉장 보관하는 제품이 반드시 더 좋다든지 아니면 실온에 둔다고 해서 나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게요. 사실 또 뭐 냉장 보관을 해도 네네.
먹으면 결국 살아야 되는 환경은 냉장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몸이죠. 네, 우리 뱃속이고 뭐 체온이 36도, 7도 이상이니까.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뭐 제품에 따라서 네. 냉장 보관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제품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온은 실온대로 두시면 되는데 네. 약간은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어요. 아하, 네. 어떤 얘기인 줄 알겠다. 네. 예. 아무래도 우리가 딱 보기에는 냉장 보관을 한 제품이 더 저게 뭔가 더 좋을 거다 이런 네네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적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저 상업이라는 게 이게 뭐 마케팅이 그 중요한 거니까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야지 네.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예. 예. 와인 사러 가서도 그렇잖아요. 왜 냉장고나 아니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셀러에 들어있는 네네. 거는 좀 더 비싸 보이고. 비싸 보이잖아요. 네. 예, 실온에 있는 것보다. 맞아요. 예예. 예.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유산균, 유산균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진짜 그 관심이 많은데 우리 그 정 선생님한테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사람 뭐 공복에 먹어라, 어떤 사람 먹고 난 다음에 뭐 언제 먹어라, 이 뭐 가장 좋은 뭐 타임이 있나요? 식전 뭐 식후 뭐 잠자기 전 등등.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제품에 따라서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식전 식후를 따지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먹어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멀티가 좋죠. 네. 그건 네. 아무 때나 드셔도 되는데 예. 이론상으로 제일 좋은 시간은 역시 식전이 좋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예. 식전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 차이가 뭐냐면요. 식전은 한 15분 정도를 위에 머물다가 장으로 내려가요. 네네. 그러면 뭐 캡슐이나 이런 데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위산하고 만날 시간이 짧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서 살아서 장까지 도달할 확률이 좀 높은데 음식하고 함께 드시면 네네. 음식이 다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지. 길게는 두세 시간 동안 위에 머물러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위산뿐만 아니라 또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장에서 담즙산하고도 만날 확률도 더 높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식전이 좋고 다만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식전에 유산균 드셨으면 그다음에 유산균이 먹을 먹이가 될 만한 네네. 그런 채소가 좀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죠. 아, 그러니까 네. 유산균이 더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도움되는 그 채소를 좀 많이 먹어줘라. 그렇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그냥 뭐 네. 집에서 늘 드시, 아까 비빔밥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비빔밥 드시면 돼요. 아, 그래요? 우리가 원래 먹는 나물 뭐 이런 거 드시면 되고. 네네. 반대로 유산균 드셨는데 어떤 분들 예민해가지고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배 네. 아프거나 이제 뭐. 가스차고나 설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은 네. 오히려 식사하고 나서 드시는 게 좀 적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래. 네. 어떤 얘기인지 예,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네. 걔한테도 이제 그 적응 기간을 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다음은 예, 영양제로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메가3. 그래요. 오메가3, 오메가3 항상 얘기하는데 이 메가형은 뭐 어떤 형이에요? 오메가형은요. 네. 메가형이 메가3가 있고 메가6가 있는데요. 네. 뭐 많이 있더만요. 맞아요. 네. 근데 오메가3 같은 경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우리 몸에 이제 그 혈관에 중성지방 TG라고 부르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기름기. 네네. 네, 이게 이제 좀 돌아다니는데 네. 이게 이제 라면 많이 먹고 막 음식 많이 먹고 하는 분들은 더 수치가 높거든요. 네네. 그런 걸 좀 낮춰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뭐 쉽게 네. 얘기해서 혈관 청소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처방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병원 네. 갔는데 피검사 해봤더니 아까 그런 중성지방 TG 수치가 높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걸 처방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네. 피가 그러면 끈적끈적화되는 얘기예요, 그게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려면 네, 그런 거죠. 네. 예, 근데 예. 이제 보통은 그런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예, 예. 가다가 얘들이 혈관에 어딘가 가서 쌓이거나 해서 이게 점점점 이렇게 그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면은 아, 들러붙는구나. 네, 들러붙어가지고 좀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럼 나중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뭐 심장 쪽의 문제로 네네네.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수치를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는 건데 네. 이것도 사실 그럼 이걸 먹으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중성지방 낮춰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먹었더니 뭐 심혈관 쪽에 뭐 예를 들면 심장마비라든지 네네.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게 위험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또 맨날 논란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제 우리 그 정 선생님도 네. 이야기를 했지만 얘가 네. 혈관 청소를 해준다 그랬는데 네. 심혈관 질환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약간 좀 갸우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쪽으로는 사실 오메가3는 약간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쪽이잖아요. 아, 전문 의약품이 네. 아니니까. 그렇죠. 그쪽으로는 예.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고지혈증 약 드시는 것 중에 스타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뇌졸중, 심장 뭐 마비 이런 거 떨어뜨리는 게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네네. 오메가3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게 맞습니다. 오메가형한테 감사는 한데 그 정도까지 의존할 정도는 아니다. 옆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피처링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예, 피처링 예.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재훈 약사님에게 궁금한 약 영양제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말이죠.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아, 이쯤에서 열렬이들을 위한 뜨거운 퀴즈 하나 가져 약사님 직접 내주시죠. 네. 네. 우리가 흔히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은 이제 밥 먹기 전과 밥 먹고 난 뒤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식전과 식후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아까 그 야 그거 설명 듣고 나서 이거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산균이 때문에. 산균이 때문에 헷갈리는 네, 산균은 이제 식전이 좋은데 또 배가 약간 꿀렁꿀렁한 분들은 식사 이후에도 좋고 맞습니다. 아 혼란스럽네. 이건 뭐 힌트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야 아니 약사님은 그 개인적으로 요거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취향이겠지만 요거 먹었는데 이 영양제는 나하고 잘 맞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애매한데 저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먹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예, 예.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2부에서 더 많은 건강한 이야기로 다가올게요.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뜨거운 인터뷰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약 영양제 음식까지 통달한 훈남 약사 정재훈 약사님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2787번님이 예, 문자를 주셨습니다. 약사님 유산균은 장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구강유산균 피부유산균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건 장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나요? 네. 도움 됩니다. 아 돼요. 예예. 예. 사실 아직까지는요 구강 유산균, 뭐 피부 유산균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거는 기능성 인정을 받은 것도 있지만 네네. 어떤 거는 그 따로 이제 받기가 애매하니까 결국 뒤에 보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써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고 기본적으로. 네네. 예예. 오히려 뭐 구강이나 피부 관련한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연구가 초기 단계여가지고 이게 엄청난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강까지는. 네. 예예. 그래요. 이제 그 앞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멀티비타민, 종합비타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은 식전과 식후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문제였죠. 네. 아 문자 왔습니다. 정소희님. 네. 정답 식후. 산균이 때문에 헷갈렸지만 정답 식후로 하겠습니다. 식전에 먹었더니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윤지영님. 네, 이분은 약사시네요. 반가워요, 약사님. 개국 약사입니다. 지금 약국에서 고릴라 틀어놓고 환자분과 같이 듣고 있어요. 하하. 정답 식후요. 아하, 이거 같은 예 업자분께서 예 보내셨네. 이게 정답이 아닐 리가 없겠죠. 네, 네, 네.
예, 네. 정재훈 약사님, 정답은 뭡니까? 공개가 돼버렸는데요. 정답은 식후입니다. 아까 뭐 그분도 그 문자를 주셨지만 이게 뭐 비타민은 뭐 그냥 식초에 먹으면 뭐 속이 쓰린가? 그 정답이 식후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비타민이 네. 크게 봤을 때요. 네. 이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하고 그다음 물에 잘 안 녹고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요. 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용성 비타민이 성격이 좀 안 좋아요. 아. 까탈스러워요. 아, 걔가요. 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식전에 뭐 빈속에 드시나 식후에 드시나 네네. 아무튼 흡수가 다 되긴 되거든요. 예예. 그런데 지용성은 네네. 이거는 이제 밥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드셔야 되고 그것도 그냥 밥만 드시면 안 되고 네네. 좀 기름기 있는 반찬 어허. 이런 거 좀 같이 드셔야 그래 내 친구들 여기 있네 하고 같이 들어와요. 야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네. 네네. 아니 근데 그 지용성 수용성 그 비타민을 이야기했는데 네. 아는 분들은 맨날 알지만 뭐 지용성이다 뭐 수용성이다 다시 한번 예 정리를 해주시죠. 지용성 비타민은 뭐 어떤 거예요?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A, D, E, K. 예, 네, 그 중에 이제 요즘에 네. 뭐 많이들 알려져 있는 비타민 D 같은 거 드실 때, 네네네. 예전에 이제 비타민 D를 뭐 이게 연질 캡슐이 좋냐, 아니면 뭐 정제가 좋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지셨는데 네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네. 비타민 D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건 네. 무조건 식후에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흡수. 그러면 비타민 D는 음식물로 이렇게 뭐 저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비타민 D가 음식에 제일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저 보충하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햇빛을 쬐시면 되긴 합니다. 해를 요즘에 받을 일이 그렇게 그쵸. 많은 분들이 이게 쉽지가 네. 않죠. 그래서 예. 여름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겨울에도 따로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여름에도 야외 활동을 많이 안 하시고 그렇죠. 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워낙에 많이 바르시고 하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는 좀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량이 아무래도 적으시니까 네. 예, 요거를 보충하시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특히 이제 칼슘이 흡수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진짜 중요하죠. 근데 그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칼슘이 또 너무 또 뭐 이렇게 또 많으면 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칼슘을 너무 많이 보충제로 드시게 되면 예, 예. 혈관에 가서 이게 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혈관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는 거기에 적혀 있는 권장 섭취량이나 복용량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 먹는 영양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도 나왔죠. 비타민. 비타민 아까도 뭐 우리 그 정 선생님도 뭐 이야기를 해줬지만 A, B, C, D 뭐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좀 알려주시면 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요. 예. 뭐 이제 야맹증 이런 거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네네.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고기나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동물성 식품 많이 드시는 분들은 따로 섭취 안 해도 대체로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는 비타민이기는 하고요. 근데 비타민 B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예예. 대체로 다 에너지 대사하고 관련된 네, 그런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예. 이게 부족하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빈혈하고 관련될 수 있는 비타민 B는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라 오늘 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때 뭐 잇몸의 출혈이라든지 예전에는 괴혈병 예, 예. 그래서 예전에 해적들이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던 게 비타민 C가 모자라서 괴혈병 많이 걸려가지고 치아가 다 이렇게 막 몇 개씩 빠지고 이런 분들이 많았대요. 오히려 약하네. 그렇죠. 예. 배 타고 다닐 때 비타민 C를 못 먹으니까. 네.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 네네. 칼슘 흡수하고 관련된 그런 비타민이고 예예.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섭취를 잘 해줘야지 이제 뼈가 좀 곧게 자라는데도 도움이 되죠. 아니 그러면은 그 혹시 비타민이 이런 것들 뭐 저기 개인적으로 뭐 처방도 받고 뭐 이런 비타민들이 있나요? 사실 비타민은 대부분 다 그냥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이제 건강 기능식품으로 나온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처방받는 이 경우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약국에서 이 파는 이 비타민하고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이냐 약이냐에 따라 가지고 네. 제조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죠.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이제 저도 사실 의심이 좀 많은 편인데 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나는 좀 깐깐하게 나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안 들어 있는 게 좀 그럴까 봐 불안하다 하는 네. 분들은 약국에 이제 약품으로 표기돼 있는 게 더 정확하죠. 네. 아무래도 생산을 할 때 약품의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 네. 지난번에 그 요리 연구가 그 홍신혜 선생이 나오셨는데 네. 될 수 있으면 설명이 많은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 약은 어때요? 약이 설명이 훨씬 더 길고 자세하죠. 네. 자, 8211번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명품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독일제 제품이나 고함량 비타민을 먹으면 배가 이제 뭐 아프거나 설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비타민이랑 어떻게 뭐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함량으로 먹는 비타민 드시면 비타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있고요. 네네. 다만 어떤 경우 되냐면 이제 해외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알약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유당을 넣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우리보다. 아, 네네. 우리나라는 우유 마시면은 배탈 나고 이렇게 유당 불내증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적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데 해외에서 만든 제품 알약 큰 경우에는. 고기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삼키면 저도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아, 부글부글하구나. 네. 예. 아까 뭐 영양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 호주에 캥가루 만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상어 그려 있는 거 다 한 통 들고 들어오거든요. 예. 후알렌이라고. 네네.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 아직도 예. 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천식이나 이런 게 증상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상담 좀 하면서 네,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그 정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떤 그 건강 기능 이 식품을 먹을 때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약 먹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의논을 해야겠죠. 임의대로 먹는 게 아니고요. 네네. 암만 저 몸에 좋다고 해도. 네. 이 고함량 비타민을 먹으면 왜 소변 색깔이 더 노래지는 건가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이건 예. 뭐 고함량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예. 약국에 그냥 뭐 몇백 원짜리 그 드링크로 된 자양 강장제를 드셔도 카스요, 바로 카스. 예, 예. 그거 예, 드셔도 예. 뭐 바로 소변 노래지거든요. 네네. 이때 소변이 노래지는 거는 라면 면발 색깔 노란 거랑 이유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아. 네. 라면 면발에다가도 이 색깔을 좀 노랗게 더 맛있어 보이니까 예, 예, 예. 거기에 비타민 B2를 집어넣어요. 예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타민제도 비타민 B2가 들어가는데 네네. 얘가 이제 색깔이 노라요. 아~ 그래서 드시면 네네네. 이게 우리 몸에서 한 바퀴 돌고 빠져나갈 때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게 이제 색깔이 약간 형광빛의 노란색이 네네. 돌거든요. 그거는 예. 그냥 아 이게 내가 먹은 게 지금은 내 몸에 없고 소변으로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고 이제 나갔구나 역할을 네. 하고 오히려 맞아요. 너무 허해도 또 이상해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있으면 예. 허였죠. 예, 좀 이렇게 누렇게 예, 남아줘야지. 네. 예. 평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곤할 때 비타민을 이제 평소보다 이제 더 많이 먹는 거야. 네. 오늘은 완전 방전된 것 같아. 두 알이었는데 세 알 먹어. 어떻게 더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뭐 한 알 먹을 걸 두 알 생각 먹는다고 두 배 세 배 효과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드시고 화장실 가시면은 소변에 다 나오잖아요. 많이 먹는다고 막 몸에 더 오래 있는 게 아니고 다 빠져나가요, 사실은.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데도 저도 피곤하면 그래도 비타민이라도 하나를 더 먹어야 되겠다 하고 집어 먹긴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막 분명하게 두 배, 세 배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정신적으로 이제 입금을 했으니까 이제 본네트에서 이제 편안한 거지. 아, 그거는 무시 못하죠. 네. 네. 자, 뜨거운지 성렬 머리 코너 뜨터뷰 내가 섹시한 혼남 약사죠. 정재훈 약사님과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약사님 앞으로 도착한 약 영양제와 관련된 질문 좀 예, 보겠습니다. 방효빈님, 약사님, 루테인은 진짜 눈에 좋은 건가요? 3개월 정도 먹었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네.
루테인이 눈에 좋다고 나와 있는 거는 전부 어떤 쪽이 제일 많냐면요. 황반 변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이렇게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막 이렇게 좀 왜곡돼가지고 보이는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은 네네. 이걸 좀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정도거든요. 네. 근데 루테인을 먹었는데 어머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사실 그분한테는 뭘 드려도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플라시보 효과가 센 거니까. 네네. 근데 사실 눈이 좋아지는 쪽으로는 연구 결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우리 정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냐면 약간의 도움을 받고 늦출 수는 있는데 네. 눈이 확 좋아진다.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노화하고 관련된 황반 변성에 대한 네네. 거를 안과에서 이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네네. 이런 경우는 좀 드시는 게 좋죠. 5265번님, 제 친구는 피부 미용에 관심이 넘치는데요. 요즘에 콜라겐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더라고요. 뭐 PC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종류가 너무 다양하던데 이게 진짜 이렇게 효과가 있나요? 네, 요거는 네. 한 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제가 했을 텐데 네네. 요즘에는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있기는 있는데 뭐 네. 타율로 따지면 뭐 한 어느 정도 돼요? 타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뭐 3할 타자는 아닌데 네네. 다만 이제 그 콜라겐 중에서도 잘게 쪼개놓은 게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분자. 예. 아, 맨날 뭐 저분자 얘기하는데.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덩치가 크면 그걸 결국 쪼개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덩치가 작게 쪼개놓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아무튼 간에 들어왔을 때 잘게 쪼개서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피부에서 네. 콜라겐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네네. 조금 이제 갖다 쓰는 비율이 또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암만 네. 그러면 잘게 이제 그 잘라도 그게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죠. 네. 3864번님, 약사님, 감기에 걸렸을 때 평상시에 먹던 영양제랑 감기약을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속에서 섞일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깜빡해가지고, 내가 이 약도 먹었는데 깜빡해가지고 이것도 먹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영양제하고 감기약은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언론의 네네. 보도에 뭐 비타민C하고 감기약이 뭐 상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감기약 물리학에 비타민 C를 집어넣으면은 뭐 반응을 해서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예. 그럴 일은 거의 없고 그리고 사실 약 먹을 때 두 개 먹는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둘이 뱃속에서 만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아하. 아까 뭐 위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래서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뭐 세 알씩 먹었다 이러면은 뭐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네. 진짜 살면서 뭐 한두 번인데 그냥 두 알이 만났다고 해서 부작용 생길 수는 거의 없다 이거죠. 네, 그런 약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감기약하고 영양제는 네네.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든지 그 부작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체하는 것도 부작용 아니에요. 먹고 네. 체할지 몰랐는데. 그렇죠. 예. 먹는 약은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먹었을 때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좀 구역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이 약간은 있을 수 있죠. 네네. 네. 이혜주님, 약 먹을 때 대부분 식후 30분이라고 하던데 밥을 챙겨 먹지 못할 상황이면 약을 그냥 먹지 않고 건너뛰는 것이 나을까요?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굶어야 돼. 근데 얘가 쎄, 약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하는 게 좋죠? 일단은요. 네. 이 경우에는 간식이라도 좀 드신다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유나 두유나 이런 거라도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그 약이 혹시라도 우유나 두유 같은 거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약인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에 따라서는 그런 게 안 되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것만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간식 드시고 드셔도 되고 우유나 요거트나 두유나 이런 거에 드셔도 되고 그리고 식후 30분도 이제는 식후 30분 안 지키셔도 되고 그 30분 기다리다가 깜빡하니까 맞아 맞아. 네. 요즘에는 그냥 식후에 바로 맞아요. 드시면 되는 생각났을 때 먹어야 돼. 네. 그러면은 그 아까 항생제 뭐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먹을 상황이 못 돼요. 근데 그 위 보호해 주는 그 알약 쬐끄만 것들 뭐 있잖아요. 네. 그거에다가 만약에 빈속에 먹으면 걔가 디펜스 해 줘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네. 사실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네. 식후라고 적혀 있는 약이 식전에 드셔도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약국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식후로 써 있는데 이 약 혹시 빈속에 먹어도 되는 약인지를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약은 사실 식전 식후 안 가리는 좀 성격 좋은 애들이 더 많거든요. 예. 근데 왜 식후로 써놨냐면 예. 약이 성격이 좋은데 제가 예민해가지고 식후에 먹으면 괜찮은데 빈속에 먹으면은 그냥 알약 자체에 대해서도 좀 거북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뭐 좀 먹어야 네.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적혀 있는 거니까 이게 식전에 먹어도 괜찮은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는 동네 그 저 약국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항상 그 친한 분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예. 네. 근데 아까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뭐 살다 보면은 아예 그냥 간식도 이제 못 먹는 이 상황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약은 꼭 먹어야 돼. 난 그냥 먹을 것 같은데 속 쓰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먹어. 근데 그거는 이제 증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염진 통제 같은 거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릴 거를 아는데 네네. 도저히 아무것도 못 먹겠다. 예예. 예. 네. 그러면 물에다 먹을 때가 있는데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유나 두유 같은 거라도 드시는 게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물만 가지고는 네. 완충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이 좀 이렇게 좀 속을 자극하는 약이라 그러면 네네. 우유 정도만 돼도 그거를 좀 그 우유를 소화시켜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예. 좀 충격 흡수가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물이랑 드시면 그걸로는 좀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맞아 맞아. 네. 아 9100번님 감기약을 처방받으면 항상 아, 몇 봉지가 이제 났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같은 증상이 이제 감기에 걸리면 그때 남았더니 약을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예, 문자가 왔는데 약 봉투에 보면 보통 그때 이제 받아본 거 보면 그 유효기간이 뭐 정확히 적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치과 다녀와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몇 봉지가 남거든요. 네. 근데 그 감기가 이제 예전 거랑 비슷한 게 온 것 같아. 그러면 그 감기약을 먹으면 네.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예,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괜찮을까요? 어때요? 근데 이제 그거는요, 예.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보통 감기약을 처방을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증상에 맞춰서 드실 수 있는 약이면 그 처방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나중에 남겨놨다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써도 된다. 네. 이런 약이면 써도 되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항생제가 들어있어서 끝까지 먹어야 된다. 네.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땐 끝까지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처방받았던 약에 사용기한은 안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봉투를 안 버리시면 언제 탄 약인지는 알 수 있으니까 네네. 보통은 그때부터 1년 정도는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봉투를 안 버리시는 게 중요해요. 어. 봉투 버리면 이게 사실 무슨 약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네. 예. 그거는 어때요? 둘 다 이제 저 정 선생님이랑 상렬이랑 둘 다 감기 걸린 거야. 네. 근데 내가 없어 감기약이야. 그거 하나 좀 다오. 그래서 내가 먹어도 되나요? 놈의 감기약. 네. 그 기준은 처방약은 예. 그게 안 되고요. 약국에서 산 예. 처방 없이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은 아, 원래 그렇게 나눠주셔도 이런 거. 네네. 네. 아, 네. 아, 그 약은 괜찮다. 네, 그건 괜찮아. 예, 근데 처방 받은 건 안 된다. 그건 안 되죠. 어, 네. 그래요. 아. 일단은 저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열. 자, 뜨거우면 주상열.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정재훈 약사님 예 함께했습니다. 김혜영님, 훈남 약사님 완전 도움되는 알짜 정보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예. 청취자 질문들이 뭐 너무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이 영양제나 이 약에 대해서 확실히 궁금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뜻터뷰 공식 질문 드릴게요. 다시 태어나도 약사 하시겠습니까? 네. 뜻터뷰 다시 출연하려면 네네네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건 조금 버전이 다른 건데 네. 내가 만약에 영양제나 약으로 태어난다. 그럼 어떤 약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어떤 영양제로 태어나고 싶어요? 영양제. 내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저 제 성격에는 네네. 지용성 비타민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 성격이 좀 까칠해서. 아, 지용성 비타민. 네. 절대 안 잊어먹겠네. 식후에 드셔라. 네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예, 또 계속 인연을 또 이어가봐야죠. 아, 네. 네네.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오신다고. 예, 네. 프라미스입니다. 아, 예. 그 약사하시면서 그 보람 있던 순간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보람 있었던 순간이요? 네네. 의약분업 하기 전에는 제가 지은 약 먹고 네네. 나왔다고 이제 오신 분. 네네. 네.
설사하다가 멈췄다. 근데 뭐 그 뒤에는 사실 뭐 다른 것보다는 상담 잘 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네. 덕분에 네, 잘 낫다고 그런 때가 제일 보람되죠. 덕분에 그 이야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약사님이 봤을 땐 그래도 살면서 아, 요 정도 하나 정도는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네네. 아니면 비타민 D, 예,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40, 50대는 이제 D 이제 출발해야겠네. 네. 예, 프로바이오틱스, 예, 비타민 D, 네. 예, 요거 두 개 예, 메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전능으로 갑니까? 아, 네. 아, 집으로 갑니다. 아, 집으로 가요. 예. 예. 따스운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만나볼 뜻터부 주인공은요. 뜨거운 면지상렬 홈페이지 게시판과 인별그램에 확인해 주십시오. 에러.